국민 걸그룹 하면 떠오르는 이름 원더걸스죠. 이 원더걸스의 리더였던 선예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수로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랐지만 모든 걸 버리고 지난 2013년에 선교사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겨우 20~30살 때였어요. 그리고는 봉사를 하며 살고 싶다고 해외 봉사활동 다니면서 그야말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요. 한 2년 전에 첫째 아이 소식 들리더니 이번에는 둘째를 가져서 또 한 번 화제입니다. 걸그룹 멤버의 일은 결혼도 이례적이고 출산도 이례적이고 거기다 봉사하는 삶도 이례적입니다. 자, 걸그룹 탈퇴 후에 첫 방송 출연입니다. 민선예 씨 오늘 직접 만나보죠. 아, 선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일정이 잡혀가지고 예. 그 미국 오레곤주에 와 있어요. 아, 미국이에요? 지금 거기가? 네, 좀 멀리 있네요. 한국이랑. 아니, 입덧이 굉장히 심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괜찮으세요? 다행히 비행은 잘 했고요. 예. 참 첫해 때도 입덧이 좀 빨리 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때도. 좀 빨리 와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걸그룹 멤버가 이렇게 빨리 결혼을 택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왜 그렇게 빨리 갔어요? 아, 글쎄요. 저도 빨리 가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랬나 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빨리 타이밍. 갈 운명이었나 봐요. 아, 남자친구, 지금 남편이 된 그분의 어디가 그렇게 네. 마음에 드셨어요? 글쎄요. 그때는 하나님이 콩깍지를 씌워주셨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IT 선교지에서 만나가지고. 선교지에서. 네. 그냥 무심결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왠지 저분과 저의 미래의 그 프리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네, 막연한 그런 그림이 떠올랐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정말 좋은 인연이 돼서 실제로 될 줄은 저도 몰랐죠. 그때는 콩깍지를 씌워주셨던 거고 지금은 좀 벗겨졌습니까? 벗겨지고는 있지만 부부 사이가 다 그렇죠.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보면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맞아. 아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벌써 중년 부부 포스가 느껴져요, 선희 씨. 네, 잘 네.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선희 씨가 어머니를 네.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컸어요. 네네, 맞아요. 예. 사실은 4살 때, 그러니까 워낙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본 기억도 가물가물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실 중학교 때쯤 올라가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죠? 제가 학교 선배로 만난 언니 가정을 예.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엄마라는 말을 중학교 때 처음으로. 그런데 지금 내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온 그 아이가 네. 나한테 엄마 부를 때 그 느낌은 어때요? 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죠. 저를 이렇게 엄마라고 부르면서 내가 세상의 전부인 듯이 그렇게 나를 대해주는 거 보면 정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은혜구나. 네. 이게 은혜구나. 아이 낳고 네. 그 아이에게 엄마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내가 행복한 거구나. 아, 네. 근데 그래도 육아 살림이 쉽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직접 하시는 거죠 다 살림 같은 거.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일보다 어려워요. 일보. 예전에 모든, 그 높은. 네, 모든 엄마들이 다 대단하세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예전에 그룹 할 때는 한 12cm 굽 신고 그러고 막 무대에서 하루 종일 네. 춤추고 이때보다 지금 더 어려워요? 살림이? 육아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일을 할 때는 일을 했지만 또 쉴 때도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때 또 잘 수 있고 밤에. 근데 예, 이제 예. 저희 아이가 이제 막 두 살이 예. 이제 막 두 돌이 거의 다 돼가는데 예, 예. 밤에 자주 깨고. 그렇죠. 그럴 나이예요. 24시간이잖아요. 네, 24시간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건 뭐 엄마의 삶이 사실 늘 이렇게 아이에게만 붙어 있느라고 쉴 틈이 사실 많이 없죠. 아니 그렇게 지쳐서 육아를 하다 보면 세계를 호령하던 내가 지금 여기서 애 저 똥기저귀 기저귀 갈고 있나 이런 생각 가끔 안 들어요?
정말 감사하게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 인생에서 지금 저의 타이밍에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냥 아이 똥개정이 갈고 아이 삼시세끼 밥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엄마들이 다 그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너무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로. 네. 진짜로. 진짜로 솔직히 조금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후회는 정말 안 했어요. 물론 이제 힘들 때도 있지만 너무 또 하루하루 잘하고 있는 아이 보면 너무 또 뿌듯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선현 씨에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냥 자연인 민선이에요. 예전에 그, 예, 그 세계 호령하던 그 민선이의 모습은 솔직히 모르겠고 자연인 민선, 엄마 민선이. 저는 오히려 내가 그랬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네, 저는 지금 제 삶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남편을 따라서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미국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뉴욕에서 머물면서 이제 IT를 처음으로 듣게 되고 IT? 네, 뉴욕에서 비행기로 4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에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 허락이 돼가지고 제가 IT에 갔다가 이제 IT에서 나는 평생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이제 먼저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남편을 만나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물론 원더걸스가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좀 어려운 시기들도 사실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봉사, 선교 이런 것에 눈을 뜨게 한 귀중한 계기였던 거네요. 정말 너무나 제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봉사하는 삶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연예인, 스타라는 사실이 봉사활동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어떨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에서 그냥 조용조용히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그룹은 물론 탈퇴했지만 이게 곧 연예계 영구 은퇴인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멤버를 공식적으로 탈퇴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아예 은퇴를 했다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연예계를 은퇴를 한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기회가 나중에 또 되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팬들 중에는 민선예라는 그 리더가 보여줬던 엄청난 영향력 그것을 그리워하는 팬들이 아직 있거든요. 나중에 언젠가 합동 무대 같은 거 꿈꾸는 팬들도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도 사실 언더걸스 앨범에 저희가 히든 트랙을 실어놨었어요. 음악이 들어있는 트랙은 아니지만 저희가 소위 양까지 해서 수다떠는 그냥 그런 저희 목소리들이 다 담겨있는 그런 트랙이에요. 그렇구나. 그런 트랙이어서 지금도 끈끈해요 멤버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죠. 참 보기 좋고 지금 물론 탈퇴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뭐 아이 키우고 공식적으로 못합니다만 언젠가는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모든 멤버가 같이 할 수 있는 무대도 우리 팬들이 기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기대해 볼게요. 그래요. 선예 씨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예쁜 마음 잃지 마시고요. 세상에 선한 향기 계속 뿜어주시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원더걸스의 전 리더. 지금 참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민선희 씨였습니다.